그리고 이건 좀 대박인데 100억 테이크다운을 달성하면 하이퍼 차지 스타 드롭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유저분들이 뭐 랜덤으로 나오겠지만 무료 하이퍼 차지 하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브롤스타즈의 신규 데드 상자 10개를 받으세요라는 커뮤니티 이벤트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우선 뉴스 탭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 또 생긴 거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테이크다운 달성하면은 무언가 보상을 얻는 듯한 이벤트 같은데요. 슈퍼셀이 약간 소우 같은 공포영화 오마주 해가지고 이번에 영상 새롭게 또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번 커뮤니티 이벤트의 목표도 말씀드렸던 대로 총 200억 테이크다운을 달성하는 미션입니다. 테이크다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면 모든 브롤러 처치 횟수가 테이크다운 숫자로 집계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친선 전투에서 AI 브롤러들이나 친구분들을 사냥하는 것도 이 테이크다운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번 데드게임 커뮤니티 이벤트는 지금 당장 시작된 상태고요. 10월 31일 목요일에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 이벤트 기간 동안 마스터리 매드니스 2배 이벤트가 활성화돼서 모든 마스터리 포인트를 두 배씩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전 세계 유저분들이 50억 테이크 다운을 달성하면 브롤 패스 XP 획득량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대박인데 100억 테이크 다운을 달성하면 하이퍼 차지 스타 드롭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유저분들이 뭐 랜덤으로 나오겠지만 무료 하이퍼 차지 하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50 테이크 다운을 달성하면 1일 스타 드롭 두 배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200억 테이크 다운 달성 시 모든 유저분들이 데드 상자 10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신규 상자인 데드 상자에서는 도대체 뭐가 나오느냐? 이번 커뮤니티 이벤트를 위해 나온 새로운 상자고요. 데드 상자에서는 코인, 가젯, 스타파워, 하이퍼 차지까지 나오고요. 신규 브롤러나 보석, 블링 이런 것들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좀 희소식인 게 PP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똥같은 보상을 없애버렸고요. 대신에 오싹한 꾸미기 아이템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한정판 스킨을 제외한 모든 브룰로인 테마의 스킨들 중에 하나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신규 좀비 미니 테마 스킨이나 199보석짜리 스킨들도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중에는 최신 좀비 스킨 3종, 언데드 팸, 으스스거스, 뒤틀린 영혼 다이너마이크 스킨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억 테이크 다운을 언제 달성하든 간에 이번 데드 상자 10개 보상은 무조건 10월 31일에 지급된다고 하고요. 그때 여러분들 접속해서 이 데드 상자 열어서 보상 얻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할로윈 맞아서 새로운 모드 3개가 나왔는데 좀비 움츠기 모드, 페이로드, 좀비 브롤 이렇게 3개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이 3가지 이벤트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치할 때마다 누적되는 테이크다운 숫자가 2배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신규 이벤트 모드들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커뮤니티 이벤트에 로또 보상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품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품 이벤트에 참가하는 유저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데드 상자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템을 전부 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데드 상자 구성품을 다 하나씩만 준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이퍼 차지가 나오긴 하니까 하차 다 주고 좀비 스킨들 다 나눠주고 뭐 이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보상을 준다고 하고요. 이번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새로 나온 이벤트 게임 모드들을 플레이하는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의 SNS 채널에 게시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샵 데드게임과 샵 브롤스타즈 해시태그를 꼭 추가해서 업로드해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A 질문 중에 데드 상자를 더 획득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커뮤니티 목표 달성할 때 일단 10개 무료로 획득할 수 있고 추가로 상점에서 보석 주고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상점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나중에 할로윈데이 때 상점에 데드 상자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시작되는 데드게임 커뮤니티 이벤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보상이 나름 짭짤하네요. 일단은 뭐 하이퍼 차지를 무료로 하나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테이크다운 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로비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출입 금지라는 새로운 버튼이 생겼거든요. 이거 뭐지?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오,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탭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 뭡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뭐 스타파크 스토리가 담겨있을 것 같은 책이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단 한번 누르면 오, 일단 약간 좀비 파일들이 튀어나오면서 탭하지 말라는 거 못 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 한 번 더 끝이 다가온다. 오, 뭐지? 오!
뭘 깜짝이야. 잠깐만, 방금 뭔가 시뻘건 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켰는데 지금 모티스 소리가 잠깐 났거든요. 야, 이러면 이거 다음 업데이트 뭐 떡밥 같은 건가 보다. 아, 어제 올려드린 그 로드맵 안내 영상에서 모티스 vs 에드거 모드 이런 거 나온다고 했는데 방금 나왔던 게 모티스 신규 스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다음 업데이트에 새로운 브룰러 떡밥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한번 더 눌러볼게요 이거. 오, 방금 뭐였지? 방금 약간 비명 소리 나면서 뭔가 눈동자 같은 거 두 개가 나왔던 느낌인데, 야,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가 뭘 봤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저거는 지금 계속 모티스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모티스 스킨 떡밥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다음에 업데이트 때 나오는 떡밥 같죠? 아무튼 뭐 신기한 걸 슈퍼셀이 숨겨놨는데 이거 열심히 눌러가지고 사진 보는 거 외에 별다른 용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스터에그 느낌으로 재밌게 하나 추가시켜놨나봐요. 자, 그럼 오늘 또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서 신규 스킨이 등장했는데 크레이지 콜레트랑 뒤틀린 영혼 다이너마이크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일단 29부석짜리 크레이지 콜레트 리뷰 컨텐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흑우 계정으로 바로 구매해서 리뷰 컨텐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29부석짜리는 그렇게 좀 안 끌리거든요? 스타드롬에서 나오면은 그냥 아싸 하고 쓰는 정도지 막 보석 주고 구매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크레이지 콜레트 말 그대로 미친 콜레트란 뜻이죠? 근데 상대 콜레트는 이제 기본 스킨이라서 보면은 상대는 흰색 머리고 크레이지 콜레트는 검은색 머리 느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때려주고요. 오케이, 천천히 가젯을 채워주면서 오케이 라인 밀어주고, 그렇지 좋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외형적으로 별거 없습니다. 크레이지 콜레트긴 한데 뭔가 색감만 보면 그냥 정상인 콜레트 같은 그런 느낌 살짝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잠깐만, 공이 빠져버렸네요. 자, 그런데 뭐 옷이 그 흰색인 거 봐서는 약간 병원?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그런 느낌의 콜레트 컨셉을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 머리가 검은색이지? 일단 첫 골 왜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먹혔고요. 야, 캔즈 좀 어떻게 해봐. 야야야야. 홀참치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야, 부담스럽다. 오케이. 이러면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렇지. 들어갈 강이 나왔거든요. 몸으로. 슈팅. 오케이. 좋고요. 잠깐만. 잠깐만. 한 대 때려주고. 자, 하차궁. 자, 바로 하차궁. 아깝이. 자, 이러면은 자, 공 차놓고 자, 하차궁을 바로 그냥 이거 빗나가. 나 에임 왜 이러냐. 잠깐만, 방금 다 맞는 건데 에임 무슨 일이야 이거. 또 홀참치 피해주고 바로 궁극기. 그렇지, 긁어줬고요. 들어갈 수 있죠? 제발 내 박살난 에임을 대신해서 제발 들어가줘. 얘들아 뭐해. 얘들아 슈팅. 얘들아 아니. 야, 이걸 못 들어간다고. 애들이 나 때문에 그런지 하향평준화 됐네 이거. 잠깐, 이러면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야, 들어가자 얘들아. 들어갈 수 있지? 얘들아 들어가줘. 제발 얘들아 들어가줘. 이거 못 들어간다고 이거를. 자, 궁슛 제발 들어갔냐?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이번 판 리얼 크레이지 콜레트 실력이었다. 진짜 미친 실력이다 이거. 진짜 뭐하니 도대체. 아, 전판 너무 나답지 못했어 여러분들. 이게 크레이지 콜레트 스킨 껴버리니까 같이 그냥 미쳐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에임이 약간 박살나는 안 좋은 스킨 같습니다 이거. 아, 이거 스킨 별로야 이거. 아, 이거 스킨 느낌 안 좋아 여러분들. 아,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그래도 크레이지 말고 노멀 콜레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궁 한번 써주고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바로 궁 채워주고요. 그렇지, 밀어버리고요. 가젯으로 체력 채우면서 밀어버리고 쓱 때려주고요. 그렇지. 자, 바로 2인궁 각 보이면 바로 2인궁 그렇지 썰어주고요. 좋아 얘들아, 내가 이 정도 해놨으면 들어가자. 와, 홀참치. 와, 진짜 이거 켄지 너무 사기야.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 켄지. 아, 잠깐만, 일단 드랍 한 때려주고. 예, 좋아요 켄지, 그래도 드라코가 잡았네. 그럼 가자 얘들아. 쓱 때려주고. 그렇지, 미코 가자. 오케이, 가자 한번 피해주고. 자, 하차궁 바로 그렇지 2인궁 제대로 넣었고요. 이거거든. 이러면 공 가져와 얘들아. 야, 우리 공 가져온 사람 없니? 야 미코 뒤에 잡혔어? 뭐야. 자, 이거 펄이 궁극기 써서 벽 깨는 걸 유도해야 되는데 안 쓰네요. 오케이, 잡아주고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잡았고요. 이러면 첫 골 성공. 자, 일단은 바로 잠깐, 이러면 피해. 그렇지, 날씨 피해주고요. 자, 바로 그렇지 궁극기 2연타 날려주고요. 홀참치 피해주고. 오케이, 자, 이러면은 때려주고. 그렇지, 나 하차 바로 그냥 홀참치 녹여버리고 바로 들어갔죠. 아, 좋아. 이번에는 그래도
실력이 좀 제대로 돌아왔네요. 와, 87,000 넣었는데 스타플리어 못 먹은 거 실화냐 이거? 어쨌든 지금 마스터리 매드니스 보너스 때문에 마스터리 점수 두 배씩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아무튼 뭐 신규 할로윈 스킨들 출시된 거에 더불어서 보상 짭짤한 커뮤니티 이벤트까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얼른 브로이스타즈 접속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불방.